서초사업연합회가 봉축탑을 점등하고 화합과 상생의 빛이 온누리에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초구청 광장에서 연합회장 법안스님과 부회장 개문스님을 비롯해 조휘건 서초불자회장, 홍익표 국회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안스님은 중생심을 소멸해 지금 여기서 지혜의 빛을 밝힐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계문스님은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상생과 지혜로 불국토를 이루길 기원했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는 이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서초구청에 전달했습니다.